다 그만두려고 불과 1년 반 전쯤에 그때 시그널 전 아수라 딱 찍기 전에 그만뒀었어요. 저는 혼자만의 꿈이 있기 때문에 안 먹고 안 쓰고 안 하는 거는 견딜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조카가 태어났어요. 첫 번째는 도를 가야 되는데 정말 조카에게 무언가를 사주고 싶은데, 네, 사줄 돈이 없는 거지. 그래서 그 돌잔치 하는 데까지 지하철역을 한 10개 정도 돼요. 그걸 걸어갔어요.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한겨울에 걸어다니는 거는 다반사 일도 아니에요. 지하철 10개 정도 네, 네. 그러니까 강남 쪽에서 성수동, 성수동에서 뭐 왕십리, 대학로 이렇게. 대학로? 정말 네. 대학로는 강남에서 꽤 먼데. 차 타고도 네. 먼데. 뭐, 그러니까 대교 건너는 건 일도 아니에요. 이제 저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가야 대교를 건널 수 있다는 다 알아요. 왜냐하면 잘못 올라가면 아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혼자니까 다 견딜 수가 있는데 정말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데 미안해서 그 사람들을 못 만날 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정말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게 강아지가 12살, 13살 때 갑자기 얘가 너무 아프니까 깽깽깽깽 거리는데 얘를 안고 동물병원까지 막 뛰어갔어요. 딱 뛰어가서 딱 동물병원 앞에 섰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, 통장에. 아, 어떡하냐. 만 원 이하로 이게 입금이 돼 있으니까 찾을 수가 어머, 없는 거예요. 9천 몇백 원 있으니까. 안 나오죠, ATM기. 안 되니까 정말 한참을 서 있다가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어요. 그때, 내가 이러지? 뭐 때문에 연기를 하면서 최소한의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? 하고 정말 냉정하게 그때 그만뒀던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, 그때 그래서 좀 마음. 네. 그리고 그냥 아르바이트를 했어요. 설거지하고 이러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막 그걸 하고 달려가게 동그라미 치고 있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, 그때는. 내가 오늘 5만 원 어치 일했구나. 내가 오늘 5만 5천 원 일했으니까 사료도 살 수 있고 내가 물도 사 먹고 수돗물 맨날 해서 끓여 먹었었거든요. 이제 그렇게 사람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게 그때는 정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서. 겉으로만 이렇게 딱 뵈면은 사실 그게 그냥 이렇게 좀 잘할 것 같아요. 이러셨을 것 같은데. 큰 어려움 없으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. 큰 어려움 없으셨을 것 같아요. 아버지가 아직도 약간 힘든 일을 하세요. 어머님도 힘든 일을 하시고요. 그러니까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찹쌀떡도 팔아보고. 진짜? 네.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것들의 감정들이 연기할 때 되게 많이. 찹쌀떡은 어떻습니까? 그거 좀 잘 팔려요. 정말 잘 팔려요. 근데 그것도 머리가 좋아야 돼요. 병원 앞쪽.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정말 잘 팔려요. 청량리역 이런데. 네. 택시 기다리는데. 천천히 하는데. 네. 그러면은 생활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모든 거가 다 마음을 내려놨을 때 선물처럼 하나가 온다고 하잖아요. 한 2년 전에 찍었다가 개봉하지 못했던 영화가 개봉되면서 정우성 선배님이 영화사에다 추천을 해주셨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영화에서 이렇게 나오는 배우가 있는데 우리 후배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면 한번 다 끌어줘야 되지 않겠냐. 남자. 하시면서 남자. 나중에 알았어요. 이제 오디션 끝나고. 그게 아수라예요? 네, 그게 아수라. 정우성 씨 아내 역할로 나온 맞아요. 병상에 누워있는. 산소기 대고 올 때. 네. 기억납니다. 그분이에요. 완전 다르다.